서쪽 기운이 동네 와서 점령해버려. 서기 동네. 서기 동네. 서쪽 기운이 동쪽으로 올 때 신인이 나타나는 거야. 신인출. 신인출인데 뭐가 모른다고요? 뭐가 시부지예요? 말세 성재 시부지. 이 말세에 오는 말세, 이 말세에 오는 성재, 우주의 황제를 그들이 못 알아보니까 이거를 뭐 보기는 보는데 시부지, 보기는 보는데 알지 못한다. 그게 시부지 이야기 본다 이 말이지. 말세 성재 이 허경영이가 오긴 오는데 이들이 시부지 보다가 그러면서 또 뭐라 그런다고요? 세상 사람이 그를 알지 못하니, 세상 사람이 그를 알지 못하니 그보다 더 한심한 일이 어디 있냐. 한심사 세인부지한, 이게 개감유력에 나와요. 그러니까 세상 사람이 그 말세 성재가 와 있는데 저 사진 저거 웃기는 놈 아니야 저거. 지가 뭔데 뭐 눈으로 사람을 고치고 뭐 에너지를 넣어주고 뭐 백회를 열어주고 뭐 그러냐 이러죠 그죠? 그러니까 그 말세 성재 시부지 세상 사람이 알지 못하니 한심한 일이 아닐 수 없다. 세인부지 이게 개감유력에 나와. 이 자가 허경영이죠? 네. 거기 나와 있죠? 네. 그러니까 이 사람은 편답천하 조선에 온다. 아니, 그 이 사람이 편답천하 조선에 오는 것까지 나와 있어. 응? 편답천하. 편답천하 조선 내. 그 당시에는 이제 조선이 나라 이름이 없었으니까, 그죠? 조선에 온다. 한반도에 온다, 이 말이야. 그 자는 우주에 우주 하늘 밑에 은하계 이게 이제 편답이라는 게 이 우리의 사왕천입니다. 사왕천에 하늘 아래 조선이란 땅에 온다. 개감유력에 나와 있어. 내가 이거 개감유력 이거 수시까지 이야기해 줬죠? 이거 내가 예언성은 뭐 하도 많으니까 여러분 잘 알 거야. 이렇게 나와 있다는 걸 내가 이게 초등학교 때 이걸 알까 모를까 내가 다 알고 전 세계 53가지 종교를 초등학교 때 다 달달 배웠죠? 네. 모든 종교 경전을 어릴 때 다 떼죠. 초등학교 때. 그걸 내가 한문으로 다 외우죠. 뭐 마태복음 5장 1절부터 13절 그러면 예수의 이 사람은 예수는 사랑이 어디에 나오냐? 마태복음 5장 1절에서부터 13절까지 팔복에 산상수훈에 나오죠. 그러면 심령이 가라앉아 복이 있는 천국에 간다면 영빈 천국, 가난할 빈자, 심령 영자. 넉자식을 성경을 전부 줄이니까 요만큼밖에 안 돼. 66권이 요만큼이야. 한 300자를 넉자로 줄여버려. 디모데후서 4장 6절. 관제가 되고 보험이 되지 나이 떠나라니 가까웠다 살아가는 디모데야. 너도 나처럼 살아라. 그러면 이게 260자야. 디모데후서 4장 6절이. 그거 내가 뭐라고 지었을까? 재행천재. 재행천재. 모든 나의 행동은 하나님에게 바치는 제사였다. 천재. 그건 다 늑자식으로 해놨죠? 네. 성경을 사자성으로 다 풀어버렸어. 재행천재. 영빈천국 애통이로 온유지역. 온유한 자는 땅을 기업으로 만든다. 온유지역. 응? 의갈다시 의의를 목마르면 배불리 먹는다. 그지? 긍휼, 긍휼. 긍휼을 잃은 자는 긍휼의 영을 받는다. 심결청결. 마음이 깨끗하면 하나님을 본다. 그래, 안 그래? 애통이로 하나님을 잘 모시지 못하는 걸 애통해하는 자는 하나님으로부터 위로를 받는다. 애통이로. 응? 그 다음에 뭐요? 의핍천국. 의를 위하여 핍박받는 자는 하늘에 들어간다. 뭐 의갈 그런 거야. 의갈다식 해서 의를 위하여 목마른 자는 배불리 먹게 한다. 알겠죠? 이런 거를 전부 26자식을 전부 넉자씩 줄여. 어떤 거는 500자를 넉자로 줄여. 이렇게 해서 성경이 요만큼밖에 안 돼. 그거 외우는 게 시간이 얼마 안 걸려. 무슨지 알죠? 네. 그럼 나는 초등학교 시절에 53가지 종교경전을 다 뗐어. 응? 알겠죠? 네. 응. 그래서 이런 석가에 우주의 도라든지 인간의 도라든지 인간의 도는 어디에서 까요? 천도. 천도는 천도교가 돼버린 거지. 그 다음에 지도, 그 다음에 인도. 이거는 인간의 도는 공자가 인간의 도를 이야기해요.
그래서 인간도 이러는 거야. 맞죠? 그 다음에 천도는 여기 보면 석가가 우주도를 이야기하죠. 그래서 여기 석가도 우주도고 예수도 이 사랑도가 이게 하늘도야 천도야. 이런 것이 이 천도 지도 인도가 43개 50개의 종교에 다 박혀 있어. 천부경에서 삼일신고에서 삼일신고는 성신 애제 화복봉 이 여덟 가지 모든 건 정성이 최우선이고 그 다음에 믿음이다. 그 다음에 사랑이다. 그 다음에 구제한다. 성신의지 화복보응 이런 여덟 가지 사상이 천부경과 삼일신고와 참전계경에 쭉 내려와요. 무슨 얘기 알겠죠? 네. 그러니까 이런 경전을 초등학교 때 쭉 보고 성경과 비교하고 불경과 비교하고 내가 하늘에서 와서 이렇게 쳐다보니까 인간단이 만들어낸 경전이 초등교육은 잘 시켰어요. 고등교육까지. 맞아요. 그러니까 유치원생한테 내가 올 필요 있을까? 그러니까 인터넷 시대에 오는 거야. 예, 이제 여러분들이 이제 여러분들이 유튜브라는 내 교과서를 볼 수 있을 만한 때 내가 오는 거야. 맞습니다. 그러니까 내가 통신 강의 하러 왔죠? 네. 통신이 없는 시대, 유튜브가 없는 시대를 뭐 하러 와서 고생을 해? 뭐 하러 와서 가서 십자가 매달리고 고생을 해? 다 십자가 질 만큼 깨끗한 사람들이었어. 얼음 깨가면서 시어머니, 시아버지 봉양하고 일곱 명의 시동생을 봉양하고 그 옷을 다 빨던 어머니가 있었어. 그래 안 그래요? 네. 그런 시대에 그들이 천사지 그게 사람이요? 맞아요. 그때는 전부가 천사야. 전부 나무랄 사람이 없었어. 맞아요. 맞습니다. 이 정보가 포화된 이 시대에 내가 필요한 거야. 맞습니다. 알겠죠? 그래서 이 시스템을 바꾸려면은 지금 여러분이 4차 산업 이야기하죠. 내가 네. 이 4차 산업을 한민족이 조금만 늦으면 1차 2차 3차 산업은 서양에 뺏겼어. 네. 그렇지만 서기 동네 서양 기운이 이제 해인시대에 와서는 동쪽으로 온다. 네. 맞죠? 네. 왜 해인시대 동쪽으로 오냐? 지금 해인시대 맞잖아. 맞습니다. 해인시대는 서쪽 기운이 반드시 해인시대 해 도장이 바다만큼 많다 하면은 이 해인 시대에 신인 출이거든. 맞아요. 해인 시대에 신인이 오는데 그자가 신은섭반 신은섭반 말 잘하고 글 잘 쓰고 판단력이 뛰어나. 그건 내하고 좀 비슷하죠. 잘 봐요. 텔레비 나가면 얼굴이 그럴듯하게 나와야 돼. 신 말 잘해, 글 잘 써, 판단력이 뛰어나. 아, 박근혜 대통령이 언제쯤 물러날 거다. 탄핵된다. 감옥 간다. 이재명이가 어떻게 된다. 이건희가 며칠 있다가 쓰러진다. 맞았어요. 판단력 뛰어나, 안 뛰어나? 인간의 판단력으로는 접근할 수가 없는 거야. 혹자들은 뭐 김일성이가 옛날에 언제 죽는다. 그건 예언이 아니야. 누구나 할 수 있어요. 맞아요. 대통령 당선도 안 된 사람 보고 당신은 내 4년 있다 물러나는데 탄핵과 촛불시가 일어나고 청와대 구판이 벌어지고 그것뿐이 아니라 국회 가서 개헌하겠다고 하다가 쫓겨난다. 그래가 감옥 간다. 여섯 가지를 맞췄죠? 그래서 200%가 맞은 거야. 내가 예언하는 것도 이런 거는 이런 신인이 아니면 이걸 갖춘 자가 아니면 안 되는 거야. 알겠죠? 그런데 흉악하게 생긴 사람이 좋은 시스템 들고 나오면 될까 안 될까? 그 시스템은 여러분 잡아먹는 시스템이야. 맞아요. 그런데 사람 보면 여러분이 해인시대 오는 자는 얼굴도 그럴듯해야 된다고 그래 안 그래? 몸도 그럴듯하죠. 알겠죠? 그 사람만 보면 웃음이 나야 돼. 이상한 저 사람만 보면 괜히 우울해져. 그 옛날에 뭐 정치인 중에 안 암흑애가 있잖아. 그래 안 그래? 보면 삐져가지고 있어. 알겠죠? 네. 항상 웃어야 돼. 네. 그게 웃음이 국민들한테 전파가 돼서 국민이 기뻐해야 돼.